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예, 아드와이즈 수료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양육은 예,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 좋은 또 가정들이 있고요. 아드와이즈도 회복 말고도 또 가정들이 또 있죠. 네, 여러분을 문을 두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름 부음의 의미 사무엘상 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울의 그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명문 지파이죠. 열두 지파 중에서. 그런데 당시에 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시대에는 베냐민 지파의 영광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 20장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모든 영광은 빛이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사리 빨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망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사기 20장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석장을 아주 싫어하고요. 잘 읽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지 않을 겁니다.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혀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DNA는 원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만이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시 우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자연인은 상식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상식대로만 살면 좋겠다. 뭐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상식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난다는 게 상식이고요. 그보다 더한 상식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은 뭐냐면 콩 심은 데 콩이 안 난다는 거예요. 상식이란 뭐냐면 기껏해야 콩 심은 데 콩이 난다는 게 상식이고요. 진실은 그런데 콩 심은 데 콩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예,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게 상식이고요. 그런데 불행히도 슬프게도 팥 심은 데 팥이 잘 안 난다 하는 게 진실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뭐냐면요. 예, 정해진 길이 있는 것 같으나 그 길대로 되는 법은 없다 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예, 인생 사계가 있고 생로병사가 있어서 모든 것은 정해진 법칙을 따라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연히 간다. 그런 것입니다. 봄날은 간다. 그런 거예요. 예. 해는 어느새 서산에 걸리고 예.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게 우연한 인생의 결말이고 그 우연이라는 인생의 이름은 치명적인 우연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치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쏘는 톡침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원치 않던 결말을 맞게 되고 예, 울려고 내가 왔던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의 삶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순간에 자연인이 될 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우연이 있다는 걸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쪽을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성경을 정할 때 제가 사사기를 안 정했어요. 저는 안 정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마지막 석장이 저는 싫으니까. 예,
그쪽으로 우리가 돌아가려 하지 않고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쪽이 좀 아멘이 없네요. 네.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 젊은 청년의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자존감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이 9장의 21절에 보면 사울은 자기 지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 집안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낮고 비천한 집안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한 타격을 입은 지파와 또 집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신다.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히게 되는 사울이라는 한 청년. 그를 왜 뽑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 또 평범하다 못해서 조금 모자란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는 모델로 선택하기를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자란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죠. 아마도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기에 인간이 스스로 조금 더 완전하다고 여기는 이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뭔가가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요. 뭔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 얘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결격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완하시는 거예요. 결격사유가 있고 낮고 뭔가 부족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그들을 다시 온전하고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서 온전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네, 고린도전서 1장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별 볼 일 없고 지혜 있는 자 별로 많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진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환경을 부어서 더듬혀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역시 같은 원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 체격이 좋고 인물이 준수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울 왕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역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에서는 누구를 거쳐야 돼요? 사무엘을 거쳐야 된다고. 사무엘을 거쳐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무엘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사무엘에게 발탁되어서 이제 기름부음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마 사울이 인물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물 좋은 걸 보고 뽑지 않으셨어요. 그냥 인물이 좋으니까 좋다고 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물 좋은 자를 찾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하니까 준수하다 그렇지. 근데 사무엘이 아마 그것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워낙 인물이 좋았으니까 이세의 집에 가서 여덟 아들을 놓고 뽑는데
아, 인물을 보고 자꾸 뽑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면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누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울. 키가 컸다고 그랬죠?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리고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웃처럼 준수한 소년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사무엘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라. 속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착한 것을 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착한 것은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런데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센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울은 또 돋보이는 미덕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데 어떤 미덕이 있었을까요? 예, 그는 기스,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왜 암나귀를 키웠는지 암나귀를 왜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암나귀가 있어 집에. 근데 집을 나갔어요. 예, 집을 나간 암나귀를 아버지가, 그러니까 마음에 좀 기스가 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아들아 부르는 거야. 그 얘기 되게 좋아하시네. 네, 반응이 있을지 몰랐어요. 에이,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세대가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어느새. 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마세 개그를 하는데 처음에는 참 난처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난대요. 내가 왜 저런 말에 웃어야 되지? 네,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우리가. 네, 세대 간의 간격이 좁혀진다는 거죠. 그 사울에게도 좋은 점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그가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아오라 그러니까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또 그것 때문에 아 하나님이 사울의 순종을 보고 뽑으셨구나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게 지금 인간적인 DNA 속에서의 순종이라는 말에는요 약간의 높낮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길 가다가 돈 내놔 그러면 네. 순종하는 게 아니라 소심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소심함이라는 것은 맞다 했어. 사울이 그 뒤에 이야기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고 사로잡을 때는 순종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조금 떠나니까 엄청나게 소심한 사람이 돼요. 예. 그래서 아주 무진장 소심하죠.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다음에 질투심이 많잖아요. 예. 질투심이 많다는 건 소심하다는 거죠. 대범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거. 예, 자존감이 낮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의 한 80%는 손들 거예요, 그죠? 자존감, 저도 자존감이 낮고 여러분도 자존감이 낮고. 예, 그러니까 소심하다는 건데, 그래서 사울도 좀 소심해.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가죠. 군사를 풀어가지고. 근데 가는 날이 항상 장날이에요. 막 쫓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고 뒤가 마려웠어요. 그러니까 왕인데 그냥 밖에서 해도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좀 소심하잖아.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가는, 동굴에.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면 잘 보이죠? 박쥐예요. 잘 보이게. 안 보이죠? 밖에 있다 안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다윗은 안에 있으니까 잘 보이고. 그래서 갑옷도 이 무기도 다 풀어놓고 이제 거기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데 옷을 벗어놨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칼로 옷자락을 살짝 한 조각 대죠. 네. 다윗도 좀 소심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 1대2대 왕이 소심해.
그러나 좋은 쪽으로 그게 가면 순종적이 되는 거고요. 나쁜 쪽으로 가면 질투와 소심의 화신이 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크게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옷자락이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신부는 신부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약식 복장을 이렇게 갖춘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Union with Christ,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기도한 권사님이 남자들은 이게 신부라는 의미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그 성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남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신부, 신랑이에요. 신랑. 신랑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된, 남자와 여자라는 성으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온전한 하나됨의 의미로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옷자락을 뱉다, 그 신분을 자기가 망가뜨렸다는 죄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심한 가책에 사로잡히죠. 그 정도로 다윗도 어떤 소심함이 있고 또 순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그가 베냐민 지파이면서도 베냐민 지파의 그 몰락한 베냐민 지파라는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의미의 겸손함이란 또 그 이면을 뒤져보면 뭐가 있어요? 결단을 잘 못 내리는 것이 있어요. 나는 잘 못하는데, 오늘 수료식 간증 못하는데, 겸손하죠? 그러니까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주저함이 있어요. 양육반 신청도 누가 내 대신 좀 해줘, 그러면 한번 해볼 테니까 못하는 거죠. 주저함이 있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요? 사무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자꾸 떠나가고 그 은혜 생활을 못하면서 악신이 들고, 그럴 가능성이 보였죠. 그의 마음이 소심하고 주저함이 많고 결단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질투의 화신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 문제를 만들고 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에게 거역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면 다야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데,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그 줄기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면 다야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는지 13년 세월이에요. 13년. 그 중에서도 8년은 정말로 이 사막의 와디, 비가 오면은 이 개울이 되고 계곡이 되는 곳인데 건기에는 살짝 덮여가지고 잘못 들어가면 그냥 죽음이에요. 거기에는요 수렁이기도 하고요,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확 쓸려버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죽음과 같은 수렁, 그런 데를 8년을 지나고 도합 13년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특전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덤벼라, 살인 지령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뒤로 다윗이 숨으면 사울의 군대가 와가지고 바위 저쪽 뒤쯤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특전사가 양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보내죠. 블레셋 군대를 보내서 그 사울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이렇게 숨어 있어.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온다고 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블레셋이 뒤에서 화살을 쏘니까 에잇!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또 이쪽으로 가. 예.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예, 이렇게 나뉘게 하는 바위.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시라. 예,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잖아요. 두 번이나 그 동굴 안에서. 근데 안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인다고 해도 말 못해, 그죠? 어차피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예. 이 정도 됐으면 할 도리 다 했어. 그러니까 아, 다윗이 정말 참다 죽인다고 해도 말 못해. 예. 그럴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예, 공식적으로는 사울의 사위잖아요. 예, 사울의 사위예요. 그래서 예, 미갈하고 결혼했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사위로 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위로 삼을 생각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딸 미갈을 줘놓고 미갈을 금방 뺏어가지고 발미엘이라는 다른 남자에게 주죠. 다윗이 순종하지만 약간 소심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거기에 대한 굉장한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가 봐요.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미갈을 자기 예전 아내를 찾아오죠. 찾아오니까 미갈은 그 발미엘하고 잘 살고 있었던가 봐요. 그 신랑이 억지로 뺏어오니까 그것도 다윗의 장군 중에 제일 악랄하고 아주 흉폭한 누구예요? 요압. 예. 예, 요압이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죠.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가니까 그 두 번째 신랑이 울면서 따라왔어요. 울면서 따라오니까 요압이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자기 장인을 죽인 셈이 되고요. 그러면 다윗은 평생 동안 그 가책에서 시달리지 못했을 거고 자기 아내인 미갈은 또 뭐라고 하겠어?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둘도 없는 친구였고요.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를 생각하지 않고 예, 다윗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신비적인 우정의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요나단이 죽기 전이잖아요. 요나단은 다윗과 어떤 관계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열 지파는 예, 사울을 옹위한 지파들인데 그 사울을 죽인 다윗을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답이 안 나와.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해도 될 것 같아 한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답이 안 나오는 오리무중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 순종을 하고 가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그릇된 것은 하나님이 다시 펴서 가시는 거예요. 네. 그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다윗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미련하게 천치같이 13년을 도망 다니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에 거슬리지 않고요.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요나단과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일 때 그는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예, 그가 전사를 당하고 있을 때에도 행여나 그가 블레셋을 편들어서 사울을 죽게 했다는 그런 게 오해가 되지 않게 해서 그는 거기에서도 거리를 두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면 가서 도와줄 거지만 그러기 전에는 군사력을 가지고 사울 근처에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죽으니까 오늘 사무엘서를 제가 다 얘기해버리네. 예.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이 와이리 전노, 와이리 전노, 사필귀정, 예?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편이다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용사가 죽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로 지은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짓죠. 그게 활의 노래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비가, 다윗의 엘레지, 그런 거죠. 만가를 지어서 예,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위해서 진정으로 애도하고 통곡하죠. 그리고 아말렉 소년 하나가 사울이 블레셋 군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걸 아마도 그 아말렉 소년이 죽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말로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네로 황제입니까? 죽여달라 하게. 그래서 자기가 그 소원을 들어서 죽여주고 옥새와과도 같은 팔찌와 왕관을 벗겨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포상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왕위에 아주 혈안이 된 사람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옥새와 왕관을 갖다 주면 자기를 엄청 포상하고 호의호식하게 해줄 거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웃으면서 저놈을 갖다가 능치 처참을 해라. 예, 그래서 사형을, 능치 처참은 제가 한 말이고요. 예, 그 아말렉 사람을, 왜냐면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거기서 도찐 개찐이거든요. 예, 근데 왜 사울이 차라리 블레셋에게 전사를 하지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아말렉인이 포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도 같지만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왕관을 갖다가 왕관을 탁 써보고 어때 나 어때 뭐 있어? 어울리시나이다. 그래. 나 이거 벗기 싫지 왜?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관을 얻었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자기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를 옹위할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을 이 아브넬이 사울의 그 신복이었던 장군인 아브넬이 이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었고요. 사울에게는 아브넬이 있었거든요. 그 아주 역시 잔인하고 용맹스러운 아브넬이 이스보셋 사울의 왕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니까 이스라엘 열지파가 그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압하고 아브넬이 2인자끼리 넘버2끼리 맞짱을 뜨잖아요. 맞짱을 뜨는데 승부가 안 나고 요압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이죠. 자꾸 따라와. 따라오지 마. 또 따라와. 책임 안 줘. 또 따라와. 그러니까 창으로 가슴을 뚫어버렸어요. 요압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해가지고 내가 가만 둬라봐라. 가만 둬라봐라. 근데 아브넬이 자기가 죽은 이스보셋은요. 예, 꼭두각시예요. 근데 둘이 싸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안 되겠다. 이스보셋을 바치고 다윗의 밑에 가서 이제 내 털을 도와야 되겠다 하고 다윗에게 가서 이스보셋을 갖다 바칠 테니까 이렇게 이제 딜을 하려고 갔는데 요압이 그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아니 아브넬을 받아들이시기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밑에 사람이니까 지금은 우리하고 프런트가 있지만 다윗은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근데 요압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가는 아브넬을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또 죽이죠.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고요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브넬을 위해서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보셋은 이제 보호가 없잖아요. 보호가 없이 있는데 잠자다가 또 암살을 당해요. 역시 포상을 노리고 그를 죽인.
그래서 이스보셋의 또 죽인 죽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잘보래요. 다윗이 또 그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네, 그리고 이스보셋을 아브넬과 같이 묻어주고 그리고 통곡을 하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무엘서의 주제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찌 인간이 거스르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누가 물어봐요. 왜 복음 사역을 하느냐. 예, 이 시대가 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예수님과의 의리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저에게 말하셨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리고 오늘 마드와이자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에 그 신랑의 혼인잔치와 같은 피날레에 여러분은 서게 될 거예요. 일평생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네. 이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원웨이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사무엘을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울의 부르심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마쳐야 되는 건데 중요한 얘기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 2, 3하면 중요한 얘기는 되게 3번에 있는데 3번이 늦게 시작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빨리 시작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인도하시는데 예. 뭐 때문에 사울이 지금 집을 떠났죠? 암나귀를 찾으려고 아빠가 암나귀를 찾아오라 그러니까 암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소질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네, 살리려니까 그리고 그냥 사할림 땅 다 다녀봤는데 못 찾았어요. 이제 사환을 한 명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야 암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줄 알고 아빠가 걱정하시겠다 네, 그러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갔으면 사무엘을 못 만나. 사무엘서에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사무엘을 만나야 된다고. 사울이 사무엘을 못 만나면 사무엘. 네.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사환이 네, 지혜로운 사환이죠. 그러니까 마침 여기에 선견자가,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뭐든지 다 통하라. 나귀를 찾는데 예언자를 그러니까 그분에게 한번 가보죠. 사울이 어떻다고 그랬죠? 성격이 소심하다고 드러나잖아요. 예언자를 만나면 뭔가 선물을 해야 될 텐데 이놈이 경우도 없이 빈손으로 와 그럴지도 모르는데 난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자. 그러니까 사환이 있다가 나 4분의 1 세겔이 있는데요 이걸로 떡이라도 좀 사갖고 가면 안 될까요? 아 진짜? 아 그래요? 아 좀 가요. 그러니까 아유 사원에게 또 그러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가다가 보니까 예, 우물이 나오고 예, 또 영화에는 항상 이렇게 그죠? 성경 영화에는 우물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이제 여자들이 소녀들이 또 물길러 와가지고 막 수다를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혹시 예언자가 오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잘 오셨네. 지금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보세요. 늦으면 안 돼요. 예, 그 사람들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늦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 보세요. 예, 소녀들을 통해서. 예, 이게 여러분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에 일어난 일. 예,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만나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알아보는데 왜 알아봐요? 영화에 보면 뭐예요? 하루 전. 원대여고 해가지고 필름이 쫙 돌아가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깜짝쇼가 아니에요. 예, 성경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고 미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일은 계획해 놓으셨다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바꾸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자기가 걸음을 계획했다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사울에 무슨 암나귀를 찾으러 뜬금없이 가다가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의 계시를 통해서 사울이 올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와 흥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을 얘기해주고 기름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최종 확인을 하고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11사도 그리고 120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새로운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고 교회가 탄생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마더와이즈를 수료했다, 뭐 코스 하나 했지, 세상적인 의미라면 그런 의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없으시다.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매듭을 지어주시는 거기에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어노인팅, 살붕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쳐주신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과 겸손의 아이콘이 아니라 소심과 주저함의 아이콘이잖아요. 낮은 자존감, 무너진 베냐민 지파, 그리고 해도 안 되는 거, 나귀는 집을 떠나고 찾아가는데 찾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뭐 되는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되는 일이 없으면서 하루 해는 너무나 짧아. 그리고 집에 갈 건데, 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뭐 맨날 하면 집에 가자요. 그런데 사무엘을 만나니까 집에 안 가도 돼요. 거기서 밤을 세우고 사무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를 기름 부어서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해 줘요. 무슨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하죠? 증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해 줘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물이 없어가지고 사무엘을 못 만날 뻔 알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에게 드리려던 떡이 예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떡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생겨요.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른 간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눈을 떠서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상식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감남을려로, 장사미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팥이 먹는데 팥이 안 나,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예언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왜 부르셨나요? 그의 집안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이에요. 4대까지 소개하잖아요. 성경에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 아버지 누구 아들 그렇게 써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눈이 아니야. 이름이 그냥 눈이야. 성경에 그 의아하다 여긴 분이 눈에서 아들이 나왔나? 주여. 괜찮아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보다 좀 더 훌륭하면 할아버지까지 나와요. 좀 더 훌륭하면 증조 할아버지, 좀 더 훌륭하면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울은 벌써 4대 고조까지 나오죠. 예수님은 끝도 없이 나와. 저기 아담부터 나와.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어온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건 집안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암나귀 찾으러 가는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저는요, 복음을 진정하게 모를 때는 그곳에 절망했어요. 나 혼자 해서 뭐해?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훌륭하죠. 뭐 나 혼자 해서 나 같은 게 해서 뭐해?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뀌고 너 같은 걸 통해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사울인가? 작은 일에 신실하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 원해요.
왜냐하면 그걸 프로베를 하는 거죠. 사무엘을 만나야 되는데 왜 사무엘이 안 찾아가죠? 다윗을 부를 때는 급했는지 찾아가요. 그런데 사울은 안 찾아가고 찾아오게 만들잖아요. 찾아오게.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작은 징조에 성실하지 않다면 사울은 하나님이 이 밑밥을 깔아두고 그리고 보물찾기 다 이렇게 증거를 흘려놓았는데도 찾아가지 못한다면 못 만났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나, 뭐 독일에 내가 와 있는 동안에 뭐 한국의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나는 뭐하고 살았나 생각. 여러분, 독일이 세계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뭐 한국에 코로나가 안 걸린다고 독일 이제는 한국과 살아야 될까 봐. 근데 백신 아무도 못 맞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 절반은 맞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일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 탄 작품들을 보세요. 스케일이 큰 이야기가 있나. 그런 거는요, 노벨 문학상 타실 분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는요, 후보에 못 들어가요. 디테일한 주제 갖고 들어가야 돼, 디테일한 주제. 아주 작고 디테일한 것들을 정말 섬세하고 아름답고 또 굉장히 멋지게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아름다운 작품들 보세요. 뭐 로켓 같은 거 해놓는 게 그런 거는 안 해요. 뭐 북한에 가야지 그건. 큰 동상 세워놓고 그런 건 없어요. 작품 보면요. 너무나 삶이 하나님은 예 그런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그 일상적인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이크로코스모스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소우주를 담아놓으셨고 우리들의 하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갖고는 안 되죠. 물론 그것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어노인팅,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청기를 누설하자면 제자반에서만 누설하는 건데 예,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유니트는 뭘까? 시간의 유니트는 우리들의 남은 시간이 있어요. 인생의 남은 시간, 그렇죠? 남은 여생. 그걸 갖고 우리는 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인생의 시간을 설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남은 인생을 설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잖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1년. 예, 그렇죠. 예. 우리가 1년을 설계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올해 1년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365일 큐티 결단했잖아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자. 예. 그런데 1년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시간의 그 유닛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루로 정하셨어요. 하루. 창조를 6일간의 창조를 하시면서 그 하루가 얼마나 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예, 창세기의 하루가 얼마나 긴지는 24시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단위는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애 가장 중요한 단위는 하루야. 아, 근데 저는 그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정말요. 중요한 거예요. 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예.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루가 천년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 단위는 하루예요. 그런데 그 하루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년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 Forever young 하기를 원하시죠? 예.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방법이 있습니다. 예. 강남에 있는 원장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예, 우리가 영원히 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예.
하루를 천년처럼 사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잘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잘 살 수 없는데 알려드릴까요? 내일 일이 걱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내일과 그 다음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오늘을 망가뜨려요. 그러면서 말로는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준비해야 된다, 나는 준비해야 되지 않은 건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요 오늘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조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계속 살아요. 내일은 또 그 다음날을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원망하면서 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게 뭐였나요? 아이가 입원해가지고 내일 결과가 나오고 모레 수술할지 모른다는데 오늘 어떻게 행복하나요? 그게 너무나 상식이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갑자기 시간이 정지되는 거예요. 시간이 정지되면서 오늘의 삶의 의미가 내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레 있을 수술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야. 모레 있을 수술에 대한 답은 모레이거나 그 다음날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의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단위는 오늘이에요.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 보세요. 낯빛이 밝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을 황폐하게 만들고 망가뜨리고 있어요. 관계는 깨어지고. 예, 여러분의 회복의 의미는 뭐예요? 회복의 의미는 내일 뭐가 좋아진다는 거였어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다 집에 가서 암암리에 다시 근심하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건 캐세라세라가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The Eternal Now, 영원한 지금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만나라 해요. 사울은 바로 그렇게만 살았어야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내일을 염려하고 과거를 다시 복원하려고 시달리면서 그는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60일 규칙을 결단하자는 것은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나요? 현실에서 도피적인 사람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하루를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어진 거야. 우리 기도 안에는, 우리의 작은 마음 안에는 많은 것을 담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스터가, 장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부족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바로 그 하나님께, 바로 그 하루가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하루는 천년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천년과 같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고백과 눈물과 기쁨과 보람과 헌신과 우정과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은혜와 기대와 감격과 벅찬 것들이, 기대와 감격이 있다면요 내일 빨리 빨리 열어봐야 될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누리고 주무세요. 왜냐면 그게 어디 가지 않을 거니까, 그게 어디 가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의 기대와 감격으로 채울 거예요. 날마다 맛있는 사과를 먹는 사람은 끝까지 맛있는 사과를 먹듯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다, 좋겠다. 근데 안 좋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선포하는 거죠. 예, 비가 오고 바람도 불겠지만, 기온도 떨어지겠지만, 세상은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 놓고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뭔가가 나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과 전권을 드리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계획이 되는 거야. 저희 아들이
내년에 결혼을 너는 하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선포를 같이 하자 그랬더니 아빠 우리 교회 다 얘기해요. 지금 내년에 결혼한다고.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그건 좋은 거 아니니? 그랬더니 아니죠. 아빠가 얘기 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안 했어. 그냥 전체 있을 때 한 번 했을 뿐이야. 근데 그건 좋은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내년에 결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다 인생의 스케줄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주고 그래갖고 설사 안 되면 내년 가을이나 내후년 봄이라도 되는 거지. 그거를 안 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뭐 이게 인생이 어디 쉽나요? 그죠? 요즘 뭐 결혼들을 하나요? 뭐 만나기가 쉬운가요? 뭐 인생이 이게 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황되고 뻥치는 게 아니라 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선한 흐름, 선한 능력에 우리들의 삶을 두고 거기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데 가가지고 요즘 망한 사람이 많답디다. 예? 잘 알아보셨어요? 속아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보시면 목사님이 그러니까 더 불안해졌어. 어떡하지 이거? 그게 아니라 가슴을 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안에서 하루를 천년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를 통해서 주님 앞에 멋진 인생, 작지만 아름다운 유대한 이야기 하길 원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만나야 되는 거야. 뜬금없이 또 무슨 이야기?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를 만나야죠. 제자훈련까지는 하고 가셔야지. 근심과 뭐 그렇게 많으면 안 돼. 만나면 잘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저하고 같이 꾸준히 오신 분들, 뭐 이런저런 이탈할 수 있는 일들도 기회도 있었겠지만 변함없이 오신 분들은 복되신 거예요.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루를 20년처럼 사실 그래요. 20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새벽기도부터 저녁까지. 예. 요즘은 뭐 저녁에 늦게까지 하면 제가 피곤하고 그래서 새벽을 며칠씩 제가 이제 쉬고 그러는데 예.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과 온 거 제가 뭐를 했을까요?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20년이 되고 그게 천년과 같으리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를 돌아보면서 바둑알을 이렇게 놨으면 저렇게 놨으면 그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을 걱정하면서 또다시 모래성을 지었다 부쉈다가 이랬을까 저랬을까 그러지 마세요. 복이 없는 거예요. 예.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 두 번이나 계시를 통해서 사무엘을 만날 것을 사울을 만날 걸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